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분보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아이고, 요렇게 이쁜 우리 다이아랑 또 이제 기본적인 또 원석을 가져오셔서 비교하는데요. 일단은 제 눈에 다이아가 몇 개가 보여요. 축하부터 드립니다. 예, 아, 참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전부터 참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빠르게 좀 공수를 할게요. 예, 요거는 먼저 하나 딱 들고요. 자, 여기. 여기 지금 현재 이거 보시는 것처럼 기본 그냥 바로 다이아네요. 그냥 느낌 바로 옵니다. 예, 이거는 축하드리고요. 예, 요게 바로 이제 소위 예, 모찌, 꽃감이라고 우리 세계에는 저희 쪽에 하나 신조어가 생겼는데, 대한민국이 꽃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꽃감이라고 부르는 질이 최상급일 때, 상급 이상일 때 이제 꽃감이 꽃감도 이제 등급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 중급 이상은 돼요. 꽃감으로 중급 정도 되니까 다이아로 치면 제법 상당한 거예요. 양도 엄청난데요. 양도 엄청난데 한번 볼게요. 에라트 쓰니까 1300K로 통과. 그럼 이제 1300K로 통과하니까 에라트 뜨니까 351g. 351g 곱하기 5 해보시죠. 계산대로 오나요? 351 곱하기. 제가 산수가 좀 약합니다. 두세 자리가 좀 약해요. 요새 하도 디지털 많이 해요. 1760입니다. 1760이요. 예. 어우, 3. 하여튼 1700 되겠네요. 1700캐럿 축하드립니다. 1700캐럿이고 이제 다이아가 맞고요. 예, 이건 뭐내 손에서 그냥 다이아라고 딱 감이 오네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올라갑니다. 잠깐만, 이게 조금 얘가 좀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아쉽게 이제 보낼 때가 된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일을, 큰 일을 했어, 얘가. 잠깐, 이게. 이제 색으로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오늘 새벽 6시에 배터리 새 걸로 해가지고 딱 찍어보고 왔습니다. 예. 어쨌든 축하드려요. 아니, 이건 지금 다이아 맞아요. 방금 여기서. 이게 안 나갈 정도는 뭐말다 했죠. 예, 드리고요. 1700K는 맞고, 요는 가격이 기본 한 원석 가격만 하더라도 한 10억은 갖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예. 이건 뭐 누가 봐도 메이커예요. 하나의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게 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다이아인데 탁 이렇게 생긴 다이아. 아마 이것도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처럼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 계열처럼 여기 코, 눈 여기 있고 탁 이렇게 딱 가다가 갇혀 있죠. 가다가 촤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나는 이런 가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니면 티라노사우루스 말고 사우루스 계열의 사족 공룡의 발톱일 수도 있다. 생긴 게좀 기하학적으로 세 가지를 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면 뭐 이빨인데 이빨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이 사우루스가 계열치는 육식 공룡의 무리통 새끼일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희한하게 지금까지 거의 비슷해요.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형태가 그래서 요런 계열이 거의 같이 나와요.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 색깔이 그게 뭐 브라운입니까? 아, 이거는 정말 이렇게 아니다. 예. 색깔은 그렇죠. 브라운. 아, 보라색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퍼플이 들어가 있어요. 핑크 브라운이라고 해야 맞아요. 핑크 브라운. 아, 핑크 브라운이야. 아, 핑크 브라운 또는 퍼플 핑크 브라운이 맞는데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가요. 퍼플 핑크 브라운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퍼플 브라운이라고 계열이 맞아요. 이거는 이제 퍼플 핑크 브라운 그대로 하시죠. 세개 들어갈 수 있다고. 퍼플 핑크 브라운이라고 해놓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퍼플 핑크 브라운인데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점수가 그러면 이거는 몇점 정도 나온 겁니까? 94G.
94G. 커팅하면 96G까지 갈 수 있어요. 94G. 그거는 그 색상이 없기 때문에 독보적이에요. 94G. 예, 94G가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얘는 조금 살짝 들어가지는데요. 살짝 들어가지고 아직 덜 말랐네, 그죠? 예, 살짝 들어가지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시죠. 조금 이따가. 요것도 다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있지? 네, 물기가 있으면 제대로 안 맞춰집니다. 물기가 약간 있어요. 집에 온돌방에 네. 한 며칠 놔둔 건데. 네. 물기가 있지? 네, 이거는 다이안인데 핏기가 좀 있어요. 이거는 조금 하품이에요. 얘 둘이는 하품이에요. 둘이는 하품인 다이아인데 얘는 다이아가 조금 약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얘는 다이아가 들어 올라왔는데 하품이에요. 둘 다. 일단은 하품이에요. 하품이고 탁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유빛깔 다이아 석영에서 우유로 넘어온 건데 요건 다이아는 맞는데 조금 약간 썰만 한 두 개 나오겠네. 5캐럿 두 개 나오겠네요. 5캐럿 두 개 나오. 이것도 공용 머리통하고 있죠, 보시. 요거 머리통이 딱 보이죠? 이렇게 딱 보면 공용 머리통이에요. 이렇게 아주 얘는 포스가 있네, 얘도 딱 째려보고 있네. 이렇게 공룡 눈알 보이고 여기 콧장도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어. 재밌는 녀석이네. 요거는 뭐 한 300에서 한500 정도 되는 다이아라고 보시면 돼요. 네. 110캐럿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110캐럿. 자, 이렇게 한 넣으시고. 얘는 다이아는 맞는데 하품이에요. 이거는 다이아로 들어온 거 맞는데 하품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거는 아쉽게 색깔이 바래갖고 이제 석회암하고 섞여 있는데 좀 아쉬워요. 색깔이 어중중해서 이거는 다이아 그냥 그 한마디로 말하면 발했는데 다이아로 맑은 톤은 넘어온 게 그냥 분쇄가 되는 거죠. 때문에 갈려 나가요. 산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 다른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되는 케이스예요. 이것도 색깔이 좀 맑지가 않아요. 이번 거는 좀 맑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맑은 톤을 가셔야 되는데 맑지가 않아요.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하품 다이아예요. 이것도 하품이에요. 요런 것도 하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못 쓰는 다이아. 예. 요거 마찬가지 요것도. 자, 이건 지금 다이아는 다 다이아인데 이제 버려 놓은 걸 요건 이빨에 다이아. 지금 색깔이 상당히 바랬어요. 이런 거는 그냥 못 씁니다. 요거는 조금 약간 맑아서 핑크가 하나 들어왔는데 잠깐 요거는 이제 다이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약간 들어왔는데 약간 들어왔어. 얘가 나가고 여기는 들어왔어요. 여기는 들어왔는데 자 들어왔는데 어디 보자. 그렇죠? 들어왔어요. 오케이. 들어왔네. 예스. 왜 뭔가 손이 왜 이렇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다 축축하지? 방이 그냥 나놨는데. 그냥 방에 나왔는데. 차에서 이제 가져올 때 봉다리 담았을 거면 방에 온돌방에
한 5일 이상 있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아, 맞아요. 133캐럿. 약간 핑크, 연한 핑크예요. 이것도 핑크. 근데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얘는 크랙이 많이 갔기 때문에 5캐럿짜리가 한 개 정도 나와요. 5캐럿 한 개. 이쪽에는 3캐럿 정도, 5캐럿 3캐럿 정도 한 개 나. 색깔은 연한 건데도 잘 깎으면 이쁠 것 같아요. 요거는 한 그냥 한 500에서 한 1000 정도? 예. 그 정도 정도. 현재 가격이에요. 커팅하고 나면 달라져요. 커팅하면 뭐 기본 억은 넘어가죠. 뭐 5캐럿 이상인데 다이아인데. 그죠? 그런 저런 거는 예. 따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따로. 네. 예. 가급적이면 이 저 충격 안 부딪도록 그렇게 따로 보관하셔요. 요거는 핑크 다이아. 요도 핑크 다이아고. 잠깐요. 예. 요건 283인데 요만큼 쓸 수 있어요. 요것도 5캐럿 정도. 아, 뒤도 쓸 수 있네. 한 10캐럿, 5캐럿, 5캐럿, 5캐럿짜리 두 개 쓸 수 있어요. 요거는 한 요거는 이쪽이 좀 하나. 예. 특허리가 90G 정도. 예, 약간 우윳빛 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그리용. 기그리 이제 우리는 우윳빛 나도 기그리 용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 있어서 갑자기 하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그리의 우유, 진주처럼 커팅을 해놓으면 엄청 이뻐요. 상당히 세련된 색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당할 거예요. 예. 자, 이것도 90G인데, 이건 한 뭐, 5캐럿 정도 두 개인데, 아까 게 두 좋아요. 요거는 조금 들어가서 한 뭐, 한 500 정도. 500 정도 하지. 현재 가격이 그런 거니까요. 요거는 그죠. 특이하잖아요. 예, 뭐 특이한데 이는 옥이에요. 특이하면 옥입니다. 이쁘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면 옥입니다. 다이아는 특이하진 않아요. 예, 옥이에요. 오, 이거 잠깐만 조금 올라가기. 가래가 눈에 보인다, 그 주석은. 예, 한번 보죠. 좀 특이하더라. 예. 다이아 사우. 다이아 사우드. 이거는 이제 다이아 사우예요. 다이아몬드와 그걸 갖고 있는 옥을 갖고 있으면서 약간의 그것도 뼈도 있고 뼈도 있는 상황에서 스킨도 있고 투명도는 좀 떨어지는 에서케인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다이아 사우예요. 뭐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커팅하면 좀 좋아요. 요거는 뭐 개성이 있다 다이아 사우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다이아 사우. 다이아 사우입니다. 요건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얘는 얘는 지금 포스가 있네. 포스가 있어요. 야무지고 포스가 있는데 얘야 포스가 있다. 이리 보여도 얘가 상당히 포스가 있는 야무진 녀석이 되고. 잠깐. 이거는 다이아몬드. 아니 그러니까 포스가 있어. 자기만의 딱 야무지게 굳었다. 요거는 이거는 완전 상품이다. 야. 이거 커팅에는 이거 딱 60공룡이네. 딱 눈이 티라노사우루스 좀 야문다. 눈매 요렇게 요쪽으로 돼 있고. 야, 딱 째려보는 게 포스가 있네. 블랙처럼. 요거는 진짜 돈이 좀 되겠네. 얘는 좀 돈이 되겠어요. 커팅. 딱 자기 분야가 있어요. 296캐럿. 296캐럿이고, 통으로 쳐도 요건 한
한 250캐럿 정도가, 오, 얘 괜찮다, 얘. 상당한 야무딱. 야, 이거, 야, 요거는, 요 녀석 상당히 예문이 좋네, 예문네. 요거는 한, 현재 가격 한 1억. 1억 정도 하고, 커팅을 하면, 뭐, 한, 100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통으로 치면 완전 대박이고요. 요거는, 요거는 통으로 치시죠, 나중에. 천천히 파신다 생각하고. 요거는 따로 보관하시죠. 요건 별도 보관. 209. 얘는, 아까 그거보다도, 아까 그 모찌 꽃감보다도 얘가 더, 더 좀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요건 따로 보관하시죠. 제가 하나 이거 선물 드릴 테니까. 예, 요건 따로 보관하시죠. 296 캐럿. 약간 블랙 계열 올라온 녀석이에요. 브라운, 블랙은 아닌데, 약간 블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 안에 가운데 들어가 있던 저런 색깔 느낌 일부 약간 들어오면서 블랙이 들어간 게, 아, 이게 하여튼, 블랙 브라운, 아, 블랙 그린, 그린 블랙이라고 해요. 그린 블랙 하십시다. 그린 블랙. 그린 블랙이라고 하세요. 그린 블랙. 예, 그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맞겠다. 요거는 맞긴 맞는데 큰 가치는 없어요. 요거는 우유빛깔 다, 요, 다 작으니까 그냥 뭐 버리지는 마시고 기르바시아제 쓰시고 요건 버리세요. 요거는 다이아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자 요것도 요건 옥이에요. 이건 아니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다이아라면 상당히 쨍해가지고 이쁠 것 같은데 올라왔는데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색깔이 쨍하게 나올 거예요. 이쁜 색깔 나올 거예요. 올라왔어요. 이쪽은 올라왔어. 아 다행. 여기는 올라왔는데 한번 봅시다. 올라왔는데 올라왔고 양쪽 다 올라왔고 이쪽은 안 올라온 것 같고 밑은 좀 약하고 그렇지 다 손이 정확하다니 여긴 또 올라왔어 여긴 또 올라왔고 여기가 조금 안 올라왔어 여기가 좀 덜 말라는 거예요 이쪽은 올라왔는데 여기는 빨리 올라가고 이 정도면 한 평균 90 다야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면 요만큼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다야는 맞는데 잠깐만요. 네, 요쪽은 하고 여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안 걸리. 여기는 또 표시나고 그렇지? 여기는 네,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뭐 다야라고 할 수 있겠네. 자 다야 사우는 아니고 다야. 예, 여기 보면은 요렇게 요쪽이 이빨이고요. 딱 표가 또 나네. 요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옐로 쪽과 붉은 레드 쪽이 레드 옐로인데 핑크는 아니고 레드 옐로 218캐럿. 한 100캐럿 정도는 쓸 수 있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때깔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색깔이 이쁜 색깔 쨍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건 가격은 이 정도는 한 1억 정도 네, 잡을 수 있는 쨍하는 게 나올 이쁜 색깔. 이거는 이제 상품성 가치가 상당히 좀 있어 보여요. 네, 요만큼 커팅하면 한 10캐럿짜리 한 두 개 네, 요 정도 두 개 여기 딱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딱 두 개 나올 거예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인데 얘보다 좀 더 쨍해요. 얘가 좀 더 쨍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당 근데 아쉬운 게 마블링처럼 약간 섞여 있어요.
여기 이제 우유빛깔 은은한 색깔인데 그게 커팅하면 오히려 더좀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이 날까요?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따로 보관 아시죠? 따로 보관하시는데 요거 여기 하나다가 여기 하나 따로 보관하세요. 지금 현재는 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저거는 숨겨 있는 거였고 얘는 눈에 드러난 거 좋고 억짜리 두 개 나왔네. 커팅하면 뭐 다 10억이 넘어가고 기본 10억짜리 넘어가는 다이아들이에요. 요거는 핑크인데 좀 질이 조금 크랙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길러파시 할 때 쓰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지인들 핑크 다이아몬드 약간 뭐 좀 맛을 보게 해주고 싶다 하는 친척들 중에 이렇게 하나 선물로 드릴 때 커팅해가 그리 쓰면 되겠어요. 이거는 가격은 미적정 239캐라 239 따로 보관하시고 버리지 마세요. 여기는 요거는 그레이인데 그레이 약간 그린 그레이인데 노란색도 물고 있네요. 생긴 것도 60공룡 그게 딱처럼 마르모악색 딱 해가 이리 생겼는데 뭐 다이아몬드 생긴 근데 희한하게 약간 이 표면이 약하다에 올라가면서도 약하는데 이건 반대가 돼 있네. 얘는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낫겠다. 약간 찝찝해. 약간 바깥이 찝찝해. 이건 안이 맞는데. 밖이 지금 걷어내고 안에는 맞아요. 안에는 확실히 맞는데 밖이 요 부분이 조금 아니에요. 이거 걷어내야 이쁜 다이아가 나올 것 같아. 요거 조금 특이한 다이아네. 218캐럿. 218캐럿이니까 한 100캐럿 정도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한 5천 정도 되는 다이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색깔이 조금 그레이 근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그러겠습니다.